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3D 프린터에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검색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우리는 쉽게 노즐이라고 부르는 부분을요,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요. 네, 영어로는 핫 엔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. 역시나 필라멘트 거치대도요, 필라멘트라고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스풀 또는 스풀 홀더로 검색해야 다양한 모양의 필라멘트 거치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여러 모양의 필라멘트 거치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고요. 제가 잘 사용하고 추천드리는 필라멘트 거치대는 바닥에 놓고 쓰는 이 거치대입니다. 우선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모양의 파트를 총 4개를 뽑아줍니다. 집에서 놀고 있는 피젯 스피너 또는 이 기본적인 이 베어링을 사용해서 필라멘트 거치대를 만드는 겁니다. 뽑은 이 출력물에 베어링을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. 모델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는 정말 딱 들어갔는데요. 이 거치대는 엔더3 뿐만 아니라 다른 프린터의 필라멘트 거치대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필라멘트 거치대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?